위험돼요? 네, 제 차는 스바루 인프레자 WX STI V 리미트 차량입니다. 브이리미티드의 의미는 2003년도에 페터 솔버그가 WRC 타이틀을 가져오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한정판 차량이고 555대 중에 57번인 나름 레어한 차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소장용으로 갖고 있고요. 제가 가져오게 된 게 2013년이니까 뭐 근 5년간 제가 이제 아껴가면서 타고 있고 브이리미티드 에디션의 좀 특이점은 한정판 플래크가 붙어 있고요. WRC 랠리 차량에서 좀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가져와서 안에 루프 스쿠프가 있습니다. 원래 랠리카에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캐빈 안에 드라이버와 코드라이버 냉각을 위해서 천장에서 바람이 바로 캐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유입되는 통로가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이제 순정 차량에도 달려있는 일본 내수용 차량이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달려있는 뭐 추출용의 EJ257 엔진이 아닌 그 2000cc의 EJ207 엔진이 달려있고요. 터보차저가 달린 엔진 치고는 굉장히 고회전을 돌립니다. 쇼트스트로크이라 한 8200rpm까지는 무리 없이 뻗어나가는 즐거운 차입니다. 언제든지 기분 내킬 때 이제 끌고 나가서 서킷을 가든 그냥 아니면 그냥 동네 드라이브를 가든 짧게 언제든지 이제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될 때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고 있고요. 2년 전에 이제 엔진 블로우가 나서 엔진 리빌드를 했었고 내부 부속이나 이런 건 다 단조로 업그레이드를 했었고요. 쇼크를 이제 원래 브이리미티드는 한정판으로 순정 쇼크가 조절식 쇼크로 나왔거든요. 순정 쇼크이다 보니까 그런 스페셜한 쇼크를 하더라도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KW사의 V3 달았고요. 탑 마운트도 이제 풀 레이싱 스펙으로 이제 무어 스포츠사의 탑햇을 달아서 조합을 해서 조립을 했고 배기는 그 타이타늄으로 커스텀 작업을 해서 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는 뭐 STI는 순정이 브렘보이긴 한데 약간 프론트 담력이 좀 부족하다 느낄 때가 가끔 서킷 탈 때 있더라고요. 핏페이더도 빨리 오는 상황이 많았고 프런트 쪽만 로터를 360mm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CTSV에 4피스톤 브렘보 캘리퍼를 장착해 놓은 상태입니다. 패드는 페로도사의 우노를 계속 쓰고 있는데 가장 제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언제든지 실망시키지 않고 주는 패드인 것 같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순정 STI 그 휠이 17인치고 뭐 이쁘긴 한데 그 사용할 수 있는 타이어 폭이 맥시멈이 한 2-2로에서 2-3로를 좀 스트레치하면 늘 수 있는 수준인데 NK 쪽에서 좀 알아보니까 WRC랑 가장 유사하게 생기고 18인치고 좀 더 림폭이 넓은 휠이 있어서 그걸로 구매를 하고 지금 2-4-5 폭을 쓰고 있습니다. 쇼크만 작업하면 좀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저 앞뒤로 쿠스코사의 업레이트된 스웨이바로 변경한 상태고요. 캐빈 안쪽에는 대피사의 게이지를 우선적으로 쓰고 있고 유온이랑 수온이랑 유압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공연비 게이지를 AM4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 내수용 차량이 그 180km의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도 180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서 이제 서킷에서 제가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브레이킹하기 직전에 터미널 스피드가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180에 그냥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이제 대피에 VSDX를 달아서 이제 디지털 속도를 볼 수 있습니다. 180 이상에서도 차를 만들면서 컨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에브리데이 랠리카? 퍼포먼스 와이즈도 만들어보고 있고 익스테리어도 보시다시피 WRC 차에 들어가는 파츠들을 활용해서 사이드미러도 WRC 카에 들어가는 카본 좀 되게 미니멀한 사이드미가 달려있고 가장 특징적인 건 아무래도 윙이겠죠. 렐리카 같은 경우는 요가 되게 중요한데 150km에서 옆으로 날아가면서 코너를 돌아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윙을 보시면 가운데 핀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능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렐리카를 오마주할 수 있는 파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조심히 넣으셔야 돼요. 이거 FRP라서 잘 먹어놔야 돼요. 아, 손이 눈이에요, 손이 눈. 오늘은 청소를 좀 하러 왔습니다. 일석에 꼭 필요한 파부 청소. 거의 데일리로 타다 보니까는 점검할 때가 됐어요. 한 200km 정도 탔으니까 오일도 갈아야 되면 갈고 누유가 있나 체크하고. 아, 원래 안 보이는 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실비아의 속살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실비아의 속살. 골드와 오렌지와 블루의 조합. 5 정도 남아있네요. 5? 5에 5면은 좀 더 탈 수 있죠. 한참 더 타죠. 5 미리? 아닌데? 5% 5% 정도 남아있어요. 아직 절심이 안 보이니까는 전체적으로 상태는 괜찮아요. 중간에 가다가 멈추지 않겠어요. 이 JDM은 도로에서 멈추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기름만 넣고 타면 안 돼요. 이렇게 중간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차도 떠보고 하체도 보고 오일도 점검해보고 200km 타면 교환해주고. 요즘 사람들이 모르는 외장관리의 핫 아이템이 있어요. 깜짝 놀랄 거야 아마. 깜짝. 이런 거 가지고 있으니? 부잣집에서만 쓰는 거예요. 부잣집에 사장님들 아침 출근할 때 기사님들이 쓰시는 거. 덕테일에 딱 맞게끔 이렇게 딱 돼 있는 거라고요. 가끔 오시는 분인데 진상이에요. 앞으로 더 밀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밀면 또 다치. 또 다시잖아요, 또 다시. 이런 건 직접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약해서. 남 시켜야지 제대로 후드를 까거든요.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주변 차들이 다 이래요. 휠 빵빵하고 안 놔주면 저 안 놀아줘요. 트레일링암 위에 아래 교환이 되어 있고, 이걸로 이제 캐스터의 개념인데 바퀴를 앞뒤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이 토션핀 타입이기 때문에 양쪽 토션바를 조절할 수 있게 토션바. 스프링은 이 코일오버 제품과는 별도로 짧고 굉장히 하드한 허브의 위치는 이곳인데, 여기를 절단한 다음에 위로 올린 상태예요. 스프링으로 차고를 내린 게 아니라 바퀴가 위로 올라간 거죠. 이거 시트는 그 일본에서 닷선 시열 차들이나 이런 차들이 끼는 클래식 버킷 시트인데, 사진빨에 속아서 낙찰 받았는데 막상 만져보니까 이게 질이 뭐 거의 그냥 비닐이에요. 비닐. 노크레임 노리턴이라 조용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때 시트? 엉덩이가 다 안 들어가요. 스티어링일 만큼은 리즈무. 하체 작업도 끝났고 이제 도색 보내면 돼요.